오늘은 모처럼 비구름이 걷히고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바깥 활동하기에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덴비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돼 동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안 지방의 비도 모두 그친 상태고요. 지금은 낮은 구름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도 영동 지방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 광주 30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중부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바다의 물결도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지만 내일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시기니까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월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구름의 양만 많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